안녕하십니까, 양아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항공 헤드셋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보스의 에비에이션 헤드셋 A2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. 이 모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. 그리고 제 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. 우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저게 귀 닿는 부분이 오른쪽 귀인데 이렇게 움직여요.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착용감은 꽤 편안한 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비행 중에 착용하면은 엔진음이라던가 다른 소음들이 많이 차단돼서 비행을 하고 났을 때 피로도가 조금 더안 편이고요. 헤드셋 착용하면은 안경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저는 안경테가 굵은 거를 써도, 안경테가 얇은 거를 써도 헤드셋 착용했을 때 크게 아프다던가 불편한 점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스펀지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,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. 가운데로 오시면은 이렇게 리모컨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. 저기 보시면은 양쪽에 각각 소리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, 전원 버튼, 블루투스 연결할 때 쓰는 버튼, 그 비행 중에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라디오 콜이 들어와요. 그때 이게 뮤트에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블루투스 음악은 자동으로 이제 음성화 되고 라디오만 들리고, 라디오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믹스로 해놓으면은 소리가 이제 두 개가 같이 들려요. 음악도 들리고 라디오도 동시에 들리고, 오프라면은 그냥 음악이 꺼지는 거거든요. 또 밑에 보시면은 일반 저희 이어폰 꽂는 억스 케이블 있죠? 억스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서 블루투스 연결 안 하셔도 억스 케이블로 휴대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, 또뭐 비행을 안 한다, 근데 방에 있는데 룸메이트가 시끄럽다 그러면은 저는 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공부를 하거나 하는 편이에요. 뒤쪽을 열어보면 안에 건전지가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고요. 건전지를 한번 새로 갈면은 한 40시간, 45시간 그쯤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노이즈 캔슬링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, 엔진음은 얼마나 차단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11 traffic, 8 10 taking away 354 departure Logan. 저는 소리를 녹음할 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요. 이게 이어폰인데, 휴대폰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 부분을 헤드셋 안쪽에 이렇게 딱 대놓고 쓰고 비행을 하면서 녹음을 하거든요.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영상 속에 어떻게 라디오가 녹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
This is your captain speaking.